농담 삼아 던진 말 한마디에 표정이 굳어버린 맥신.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카메라 세팅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울어? 왜 울어? 대답하지 않는 맥신. 아, 얘도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어젯밤 서러웠던 감정이 되살아났나 보다. 내가 계속 참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야 돼요? 나 자존심 없냐? 난 개같은 안 있잖아. 결국 터졌다. 근데 왜 내 선배, 왜 모든 것 다 죽어야 돼요? 그 사람도 없잖아. 나 가서 욕하고 와서. 나도 때리고 싶어. 난 누가를 때리고 싶어. 맨날은 아마지 먹고 있고. 울지 마. 오늘 나밖에 없잖아.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 작가한테 전화하거나 안 해, 지금. 난 못해. 모든 사람 나도 싫고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우리 서머서머 하는 거 다 나 때문이야. 얘들 나 보고 다 나 때문이야. 우리 서머서머 하는 거 알아? 내가 욕먹어 이거 때문에. 난 참고 또 참고 맨날도 나 때문에. 왜 그럴까? 나는 못해. 나 원래 사람 관계하고 좀 잘 못해. 마 얘들한테 얘기해. 내가 비행기표 얘들 해주고 내가 다 돈 낼 테니까 내가 바로 한국 가고 싶어. 아니 쓰레기 같아 지금. 이렇게 나 만들고. 또 우리 절로 옮겨서 얘기할까? 우리가 그 사람이랑 촬영하라고 그랬어? 촬영 거 안 했지만. 아니 근데 너 그런... 지나가는 사람이 너한테 욕하면 촬영하다가 싫다고 갈 거야? 길거리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난 이미 때렸어. 사람들이 때리고 난 이미 때리고 변호사 부르고 난 이미 그렇게 해요. 나 웹사이트 내리고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끝냈어. 아무 얘기는 나 때문에 끝내는 거야. 난 하고 싶지 않았어. 뭐 그 사람 말하는 거보다 나는 못 참아요 지금. 근데 쿠 어떤 사람 되고 싶다 그랬어? 앞으로 사업하고 일하면서 지독한 사람 되고 싶다면. 너 원래 아인 좋아하고 오늘은 재밌게 잘 놀 수 있는데. 그럼 아인한테 물어보고 뭐 난 진짜 싫어하면 하지 말자고. 뭐 괜찮으면 같이 하고. 아인한테 아인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지금. 근데 아인 원하는 대로 하자고 그러면. 이 녀석 성격에 촬영 접자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아닌 시야잖아. 누가 싫어하면 나는 억지로 내가 너랑 같이 근데 여기 나와야 되는 거. 내가 여기 그런 거지? 싫어. 그냥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고 이 기댕 만들고. 안 뭐 못하면은 나도 뭐 억지로 무슨 나가야 될까.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녀석.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불안했다. 네. 가. 가. 너 먼저 다 거의 불편해라. 촬영 중단한다던 맥신이 아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차에 탄다. 그렇게 촬영은 다시 시작됐다. 배우 유아인을 위해 어렵게 섭외한 헐리우드의 거대 영화사 스튜디오. Hi, I'm Ayn. There's Eddie. Yeah. Oh, perfect. Yeah. Wonderful. Everybody's arriving here. And that's the water tower. 도와줘야 돼. 이해 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계속 하하하 이렇게 하고. She's my translator. She didn't understand anything at all. Acting. No. Nothing. No. Nothing. 매번 페라마운트 하고 뉴욕 나오면 여기 찍는 거야. 그거 다야. 도대체 나한테 화를 내? 화나는 거 아니고 그냥 최근에는 깡패들만 만나가지고 친절한 말 못 배웠어서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런 거. 좋은 친구가 필요해서. 넌 좋은 친구 될 수 있어? 난 좋은 친구지. 응, 좋아. 너한테 좋은 친구가 될진 모르지. No, we have lots of street, but the New York City is the most... 이게 뉴욕이야? Is this New York?
Yeah, I'm the Godfather. The Godfather? First? 심형래 라스트 가파더 말하는 거지. 네, 심형래. 어. 찍었다고. 대단하네. DCInside님 찍고 있어. 좋은 거. 아, 캐머 없어도 갈 수 없어. Because they're shooting a new episode of CSI right now. Which is CSI? Miami? I think New York. New York. 그러니까 뉴욕 여기서 뉴욕에서 어 CSI 마이애미 여기 찍는 마이애미 왜 없었지? 똑같고 CSI 마이애미 스튜피드 여기 배우들은 정말 편할 것 같아. 왜? 다 세트니까 로케가 없이 이런 도심 같은 거 한국은 다 정말 직접 나가서 촬영했거든요. 부지런히 관계자의 말을 통역해주는 맥신. 하지만 여전히 기분은 안 풀린 모양이다. 그런데 또 시작됐다. 아인의 사진 찍기 놀이. 증명 사진 찍을 거 없어? 그것도 빨리 해야 자연스럽게. 난 제일 잘 움직여야 돼. 왜? 아인이 하는 거 봐봐. 이게 이거 자연스럽지 않아. 이렇게야 자연스럽게 나와. 뭐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하고. 계속 움직여야 돼. 모빙. 이거 어떻게 찍어? 어떻게 나와? 내가 찍어 보여줄게. 빠이 언니. 빠이. 우리 그냥. 맥신 기분 풀어주기 위해 아인이 직접 나섰다. 완전 예쁘게 나왔을걸? Thank you. 못생기게 나왔다. 야! 예쁘잖아 근데. 사진은 예뻐. 앵글 되게 예뻐. 뒤에 슬프 붙이는 거 봐. 야. 아, 기분 좀 좋아졌어 지금. 그 다시 기분 나쁘게 해줄까?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맙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넌 놀라면 이게 다야? 다야. 볼 거 없다. 수원 KBS만 하구나. 역시 아인다운 무심한 대답이다. 아인의 노력 덕분에 이젠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다. 다행이다. 하나, 둘, 셋. 팀 이렇게 갔어.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 신기하지 않아, 근데 관광이지, 관광. 그냥 보고 싶은 거 있어? LA에서? 네. 다 본 것 같아. 다? 진짜? 그냥 LA. 진짜 갈 어제 뭐 했어? 어, 보기도 했어. 어떡해. 너랑 좀 친구 될 수 있는지 고민이야. 너무 많이 했어. 나 때문에 불편하는 거 있으면 미안해. 아니야. 우여곡절 끝에 오늘의 마지막 코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은 두 사람.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왔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 좀 해. 일본과 얼마나 있었어? 나는 7살부터. 몇 살까지? 운전이 편하다였었다며? 어, 왔다 갔다 미국하고 캐나다. 난 계속 학교 바꿨어.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난 때리고 옛날에 내 시야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난 때리고 돈 때리면 나도 학교 바꿔야 돼. 혼자 살아? 한국에서는? 응, 혼자. 잠이 안 올 때 있잖아. 그래서 무서워. 몇 시에 친구가 필요해? 돈 때문에 난 친구 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난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쉽게 못 만나. 그런 것 때문에 난 친구만 있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방송하면 아는 사람 더 많은 거 아니야? 아는 사람한테는 꾸준히 연락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은 3-4명 사람을 쉽게 만나게 되잖아. 그럼 안 돼. 이럴수록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외로우니까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근데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잖아. 일보다는 친구들이 많이 만들고 싶어. 그거 내 인생 목표예요. 작가님한테 이 프로그램 얘기 들을 때도 유아인
언니랑 같이 미국 가게 되면 같이 친구도 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고 싶었어. 그 마음은 알겠어. 아마 아마 뭐 이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걸까? 너는 아직 빠졌구나. 빠지는 거 아니고 느낌이 좋아. 그게 빠진 거야. 친구.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는 아인. 어젯밤 일로 마음을 좀 연 것 같다. 아인, 저기 있다. 아인! 아인! 빨리 타! 잘한다. 아, 이것 좀 안 타면 안 돼, 제발. 아, 나 왜 그래. 봉고차 타, 무슨. 아, 아. 이런 차를 타야 그림이 예쁘지. 아, 좀 빌려. 어, 좋다. 누가 패셔니스타 아니랄까봐 선글라스 하나도 까다롭게 고른다. 이거 난 이거 신기한 거 좋아. 나 이거 좋아해. 마음에 들어? 얼굴 마음에 들어? 오늘은 마지막 날. LA 촬영에서 빠질 수 없는 드라이빙. 그리고 해변을 만끽하기 위해 떠났다. 우리 옆에 창문이라도 닫을까요? 일단 좁고 푸 자리는 완전 발을 뻗칠 수가 없어. 앞에 운전하니까 사람이. 예. 바람 불지 무자는 썼지. 그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인 거잖아. 난 그거 안 타도 정말 상관없다고. 꼴값이라고 생각해 사실. LA 가서 꼭 그거 타야 돼? 타고 멋있는 척을 해야 돼?